목소리 뜨는 거를 좀 조심해야겠지? 어떻게 하면 들어올 결쌤? 아, 일단 봅시다. 발성을 빼지 말아요. 부안이랑 너랑 똑같이, 동현이랑 똑같이 발성을 안 빼고 평소에 말하는 거에서 발성이 안 빠지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봐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되잖아. 아. 안녕하세요 아니야. 아! 아! 안녕하세요. 다시. 아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말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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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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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탄생 100주년. 봐, 또 안녕하세요. 탄생 100주년 이렇게 하잖아.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안녕하세요. 탄생 100주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. 끝부분 이렇게 뜨는 거예요. 아니지, 봐봐. 안녕하세요. 탄생 100주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요구한 건 이건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탄생 100주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. 호흡이 탄 이거랑 봐봐 소리가 들어가는 게 탄생 이거 탄생 호흡이 더 맞지 탄생 그렇지 이 목소리로 탄생.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 안녕하세요 탄생 100주년 이거는 김동현인 거고 방송인을 꿈꾸는 김동현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예. 안녕하세요. 탄생 100주년 이렇게.